포항에는 모두 12곳의 공설시장과 24곳의 사설시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무등록 시장과 소규모 시장으로 분류되는데 경쟁력을 잃으면서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윤경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내부는 을씨년스럽습니다. 한때는 상인과 손님들로 북적였던 곳이라곤 믿기 힘들 만큼 잡초가 무성합니다.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 천장 곳곳에 구멍이 뚫려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장 내부 벽면에는 이처럼 입에 담기도 민망할 정도의 단어와 그림들이 곳곳에 도배되어 있습니다. 아직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일부 상인들도 밤늦은 시간 외출을 꺼릴 정도입니다. 동네 사람이 없으니 나도 겁나가 안 나가니까 아무도 없어. 밤에는 더더욱 안 나가니까 아무도 없어. 이 길은 겁나가면 요 앞으로는 이제 인근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폐허처럼 변해버린 시장의 모습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아무래도 관리를 해줘야 이제 여기 이 지역의 이미지도 좀 살고 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관리도 안 되고 방치돼 있는 것 같아서 여기 주민으로서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재개발 정비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 조합 측이 손을 놓으며 3년 전부터 전혀 관리가 되지 않은 겁니다. 빈집과 낙서가 지금 빈번합니다. 외부에서 보기가 상당히 흉측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조합에서도 황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환경 개선에 필요한데 아주 소홀하고 있는 편입니다. 한호동 종점시장도 시장의 기능을 일부분 상실했습니다. 28개 점포 중 절반도 안 되는 13곳만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손님들의 발길이 크게 줄었습니다. 장사해가지고 한 달에 뭐 5, 60만 원 수고비도 억지로 나오기 어려워요. 예, 그렇게 힘이 듭니다. 그런 시에서 저희들이 바라는 거는 좀 여기 개선을 해가지고 외관상 좀 깨끗하게 해주고. 이처럼 폐업 위기에 놓인 소규모 시장 상인들은 시설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포항시는 무등록 시장 등은 대부분 사유지의 개인 소유의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으로 분류되지 않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